85%가 자라고 있다는 담양. 그래서인지 대나무의 쓰임새도 다양한데요. 이곳엔 대나무 숯가마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전부 대나무 숯이에요. 이날은 가마를 허물어 숯을 꺼내는 날이라는데요. 숯가마는 찜질이 아닌 대나무 숯을 만들기 위해 지어졌다고 합니다. 참숯보다 약 3배가량 비싸다는 대나무 숯. 좋은 숯 고르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자, 숯을 보세요. 이게 보통 사람들은 숯이 시커먼 줄로 알지만 이렇게 1200도 이상 고온에서 구워지면 이렇게 은빛이 나요. 네. 그래서 소리도 새소리 나죠. 네. 네, 이런 숯이 정말 제대로 제 기능을 하는 숯이에요. 숯을 꺼내고 나면 가마 안에 그 열기가 3일 정도 지속이 되는데 숯을 빼내는 시기에 맞춰 사람들이 찜질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나무 숯은 원적에서 침투력이 강해 만성 피로를 푸는데 뛰어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니 저분은 뭔가요? 열기가 뭐 쓰러지신 건 아니죠? 숨에서 연기 나요. 아 예예 좋아하는 거 잘해요. 근데 저기 세상이 확 열린 느낌. 신선 같으세요. 지금 뭔가 확 닫혀 있었는데 확 돌핀 느낌. 대나무를 태워서 얻는 건 숯뿐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대나무가 타면서 나오는 연기를 모으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죽초액이라고 합니다. 용도에 따라서 숙성을 오래 시키는 게 있고 최소한 6개월 이상 정도 식혀요. 대나무가 준 또 다른 선물이네요. 담양은